내가 아는 형이 있어요. 그 형이 영화광이야, 영화광. 근데 그 형은 뭐 하나에 빠지면 엄청 많이 빠져요. 그래서 그 조커 있지, 조커. 조커를 10번을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여러분, 조커 보신 분들 있지만 사실 조커가 그렇게 10번씩 볼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무슨 그게 상을 타고 작품성이 높고 조커로 나온 그 사람이 뭐 생각보다 연기를 되게 잘했다, 극찬을 받아 상을 땄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10편을 볼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. 근데 그 형이 10번을 본 거야. 근데 그 형이 10번을 본건 거기까지인데 거의 한달 동안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형이 인스타랑 페이스북을 하는데 조커를 맨날 올리는 거야. 근데 포스터 별로 올리고 캡처해서 올리고 막 거기에 막 자기만의 막 문구를 넣어.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. 조커, 오늘도 봤다 조커. 나의 심장은 멎을 뻔했다. 막 조커가 그 앵커를 총으로 쏘는 장면은 내 마음을 뚫어주었다. 그러면서 막 온갖 감상평을 올리는 거야.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 형이. 왜냐면은 그 형이 그걸 보고 거기서 멈추면 됐는데 날 만나면 맨날 그러는 거야. 어리가 너 조커 봤니? 그래서 봤지 그랬더니 너 조커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? 그래서 내가 조커? 글쎄 조커? 춤추는 장면? 그랬더니 춤추는 장면? 아니 총 쏘는 장면이 최고지 뭐 이러는 거야.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진짜 감정이입을 많이 했나 보다 이러다가 점점 대화가 이런 살인 쪽으로 가는 거야. 예를 들면은 어린아 너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왜 토막을 썼는지 아니? 그 이유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야.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잖아. 이러고 또한 10분 있다 또 그래. 어린아 왜 방화범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불을 지르는지 아니? 증거를 인멸하려고. 왜냐면 불을 지르면 증거가 다 타버리잖아. 뭐 이러는 거야.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조금 있다가 머리가 너걔 기억하지? 이랬어. 걔 기억하지? 걔 형한테 엄청 막대하고 그랬던 애잖아. 걔 되게 나쁜 애잖아. 이러면은 난 걔네 집을 불 지르고 싶어. 막 이러니까 난 점점 이 형이 무서운 거야. 자꾸 이런 쪽으로, 이 범죄자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형이 왜 이러지? 이런데 또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 만나면 어린아 그 형이랑 요즘 연락해? 그래서 연락하지 왜 이러면은 그럼 이상해. 그형 조커 도대체 몇 번씩이나 보는 거야? 진짜 너무 소름 돋아. 조커에 대해서 왜 자꾸 그렇게 감상평을 올리는데 곧 살인 저지를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야. 아니야 그 형이 말은 그렇게 해도 착한 사람이야. 조커를 재밌게 봤나 봐 이랬는데 내가 어느 날이 얘기를 해줘야겠는 거야 그 형한테. 왜냐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. 사람들이 그 형을 너무 안 좋게 보니까 나도 어떻게 느꼈는지 그 형을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겠더라고. 그래서 내가 형 조커 혹시 몇번 봤어? 그랬더니 조커? 한 10번 봤나? 이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조커 참 재밌게 봤나 봐. 10번씩이나 본거 보면 이랬더니 조커 진짜 재밌지? 조커의 그 장면? 정말 속이 꿰뚫린 것 같고 내 속이 너무 시원했어. 뭐 이러더라고. 조커를 보신 분들은 공감을 못할 수 있어. 그렇게 속이 시원한 영화도 아니고 몇 번씩 볼수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야. 진짜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지. 형 근데 그거 이제 포스팅 그만해야 될것 같아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달 가까이 하루에 포스팅 10장은 해요. 막 무슨 조커 사진 안 올려놓고 뭐 조커 나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조커 막 이러면서 막또 올려놓고 조커 오늘도 보았다 조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길게 막 조커 감상평을 쓰길래 내가 형한테 형 이거 이제 그만 올려. 보더라도 그만 올려. 사람들이 형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. 내 주변에서 형에 대해서 말리라 그러고 그거 내가 봐도 무서워. 그 영화 소재 자체도 그렇게 형이 좋아할 수 있는 장면은 이렇게 감동은 할수 있는 사람마다 그 감동의 포인트는 다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만했으면 좋겠어. 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였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. 그래? 어리가 왠지 그래서 사람들이 날 그렇게 쳐다봤구나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왜뭐 때문에 그런데 이랬더니 아니 조커가 10번째 보는 날이었어. 조커가 끝나고 나서 숨이 막 멎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나가려고 하는데 난 나가지 못하고 몸이 멈췄었어. 그러더니 숨이 막 멎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내가 뭐 이랬다는 거야.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 자기가.
끌고 있었다는 거야, 영화가 끝났는데. 그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랑 뒤에 있던 사람들이, 뭐 이 사람, 그 형을 막, 뭐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거야. 자기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못 느끼고 혼자서 막 심장이 터진 듯한 조커를 느끼고 있었대.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눈빛을, 자기를 본 눈빛을 보고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형, 우리 그러면 그 창피했던 그 느낌을, 그 감정으로 우리 열 번째 이후로는 조커는 좀 접어두자. 이랬더니, 이제 조커는 그만 봐야겠다고. 열 번 정도 봤더니, 이제는 나중에 그냥 DVD로 나오면 소장이나 하고 그냥 안 볼 거라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, 어린 걱정하지 마. 이러더라고. 그 정도면 심근경색 온 건 아닌가요? 짜릿했나 봐.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게 어디가 그렇게 짜릿하냐니까, 그냥 조커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다가 갑자기 그 앵커 머리빵에다가 그 총알을 쏴가지고 머리에 총을 꽂는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다 그러더라고. 근데 무섭더라고. 조커 못 봤는데 한번 봐야겠네요. 저도 심근경색 좀 느껴보게요. 심근경색 느끼실 만한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어요.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더 공감할 수도 있어.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? 이럴 확률이 더 커. 생각보다 조커가 되게 무거운 영화야. 되게 침울하고 어둡고 약간 클라이막스가 좀 없고 되게 잔잔하게 한편 내내 좀 졸리다는 사람도 많고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영화거든요. 지금 조커 말고 딴 거 빠진 거 없어. 이런데 뭐 그 형은 레베카는 거의 뭐 미쳐있어요. 레베카는 15번을 봤어요. VIP석에서 옥주현 씨가 오죽하면 우리 그 형한테 차를 타주세요.